私たちの 楽しい日本語 우리들의 즐거운 일본어 皆さん こんにちは 오늘도요 일본어 따분하지 않습니다 재미있게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쁘다 슬프다 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기쁘지 않다 슬프지 않다 일본어 따분하지 않다 재미있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수업 시작합니다 이형용사로 표현하는 기쁘다 슬프다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쁘다 라는 표현을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무슨 표현이었나요? 어떻게 표현했나요? 그렇죠 으레시 으레시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으레시 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서 선생님은 정말로 정말로 으레시 합니다 슬프다 라는 표현도 배웠어요 어떻게 했죠? 슬프다? 가나시 가나시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본형을 이 라고 끝나는 형용사를 이형용사 라고 이름 붙여줬고요 기쁩니다 슬픕니다 라는 정중한 표현까지도 표현해 봤습니다 기쁩니다 라는 표현 어떻게 했나요? 그렇죠 으레시 데스 으레시 데스 데스 라는 표현을 붙여주면서 뭐합니다 라고 표현해 봤어요 슬픕니다는 가나시 데스 가나시 데스 그럼 오늘 배울 표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형용사로 부정 표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기쁘다 슬프다 라는 뭐뭐하다 라는 긍정의 표현을 배워봤죠 으레시 가나시 이렇게 끝에가 이로 끝나는 이러한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형용사라고 부른다. 방금 복습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이형용사에 대해서 이제는 긍정 표현 너무나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쁘지 않다, 슬프지 않다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지 오늘은 부정 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으레시 이 가나시 이처럼 이로 끝나는 이형용사들은요. 끝에 이를 없애줍니다. 그리고 뭐뭐하지 않다라는 표현에 해당되는 쿠나이라는 표현을 붙여줍니다. 우레시쿠나이 기쁘지 않아 기쁘지 않아 우레시쿠나이 그럼 슬프지 않다라는 표현 바로 연습해 볼까요? 카나시라는 슬프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만들어준다? 그렇죠. 이를 없애고 그 자리에 쿠나이라는 표현을 넣어줍니다. 으레시쿠나이 기쁘지 않아 가나시쿠나이 슬프지 않아 으레시쿠나이 가나시쿠나이 뭐뭐하지 않아 라는 표현을 여러분들과 함께 연습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뭐뭐하지 않습니다 라는 정중한 표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가 으레시 라는 기쁘다 라는 표현을 정중한 표현으로 기쁩니다 라고 할 때는 어떠한 글자를 덧붙여 줬나요? 그렇죠. 네스 라는 글자를 덧붙여 줬습니다. 네, 부정한 표현은 우레시쿠나이 이런 표현으로 바뀌었잖아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뭐뭐하지 않다 라는 표현이 끝에가 나이로 끝났어요. 나이 그렇지 않아 나이 뭐뭐하지 않아 이 표현조차도 이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나이 뭐뭐하지 않다라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형용사예요. 그러면 나이로 끝났습니다. 뭐뭐하지 않습니다라는 정중한 표현을 만들어줄 때는 어떻게 표현해주면 좋을까요? 그렇죠. 우레시쿠 나이 데스를 붙여줍니다. 앞에 부정 표현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렇죠? 부정 표현을 반말체 표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뒤에 네스라는 글자를 붙여주면서 정중하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으레시쿠나이 데스 기쁘지 않습니다. 그럼 슬프지 않다가 카나시쿠나이라는 표현입니다. 슬프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카나시쿠나이 데스 그렇죠. 카나시쿠나이 데스 카나시쿠나이 데스 뭐뭐하지 않다라는 표현은 으레시이 기본형에서 이를 없애고 쿠나 이를 붙여줬고요. 부정의 정중한 표현 뭐뭐하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은 쿠나이 데스 쿠나이 데스 이런 표현을 덧붙여줬습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복습 겸
이번 시간에 연습 겸 여러분들과 함께 표현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따뜻하다가 아따따까이였습니다. 따뜻합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나요? 아따따까이 데스. 그렇죠. 아따따까이 데스. 아따따까이 데스. 재미있다가 오모시로이였습니다. 재미있습니다는 오모시로이 데스. 오모시로이 데스. 춥다. 사무이. 춥습니다. 사무이 데스. 사무이 데스. 즐겁다. 다노시. 즐겁습니다. 라는 표현은 다노시이 데스. 다노시이 데스. 여기까지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긍정의 표현들이고요. 오늘 새로 배운 부정의 표현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하다가 아따따까이입니다. 따뜻하지 않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따따까 쿠나이. 그렇죠. 이라는 글자를 없애고 쿠나이를 붙여줍니다. 따뜻하지 않아. 아따따까 쿠나이. 재미있다가 오모시로이였어요. 재미있지 않다. 오모시로 쿠나이. 오모시로 쿠나이. 오모시로 쿠나이. 재미있지 않아. 춥다가 사무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춥지 않아. 사무 쿠나이. 사무 쿠나이. 즐겁다가 타노시라는 표현이었어요. 즐겁지 않아. 타노시 쿠나이. 타노시 쿠나이. 그렇죠. 이렇게 쿠나이라는 표현을 붙여서 뭐뭐하지 않다라는 부정의 표현을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요. 정중한 표현을 조금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따뜻하지 않습니다. 부정의 정중한 표현 어떻게 하면 돼요? 아따따카쿠 나이 데스. 그렇죠. 데스라는 표현을 붙여주면 되죠. 아따따카쿠 나이 데스. 아따따카쿠 나이 데스. 재미있지 않습니다. 오모시로쿠나이 데스. 그렇죠. 오모시로쿠나이 데스. 오모시로쿠나이 데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눈싸움을 열심히 하고 눈사람을 만들고 왔어요. 엄마가 춥지 않니? 춥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춥지 않습니다. 사무쿠나이 데스. 사무쿠나이 데스. 즐겁지 않습니다. 타노시쿠나이 데스. 그렇죠. 타노시쿠나이 데스. 타노시쿠나이 데스. 현어 마토메. 오늘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라는 일본어 표현은 うれしい. 기쁩니다. うれしい 데스. 이로 끝나는 기본형에 데스를 붙여주면 뭐뭐합니다 라는 정중한 표현을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기쁘지 않다. 어떻게 표현하나요? うれしくない. 그렇죠. うれしくない. うれしくない. 기쁘지 않습니다. 嬉しくない 데스. 그렇습니다. 嬉しくない 데스. 嬉しくない 데스.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표현들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今日もお疲れ様.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